명품 브랜드 많잖아요. 오히려 제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구찌,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약간 보여지는 게 되게 좀 tacky.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보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폰 생긴 게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어차피 명품만 입고 나가면 발에서 숨을 쉬게 당해요. 안녕하세요, 펑스에선 메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선 루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비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뭐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나 4년 차. 3년 반 전에. 나 거의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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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제일 베테랑인데 거의 10년 됐어요. 와우. 와우. 비비 씨, 근데 저기 스웨터가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약간 셔츠랑 너무 코디링이 너무 좋은데? 오늘 프레피 스타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근데 다들 진짜 너무 패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다 패션은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 한국 와서 그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프랑스 사람들이 다 옷을 잘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잘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것 같아. 깔끔하게. 저도 뭐 전 되게 시골에서 왔으니까 근데 여기 파리 투명 여기 우리 좀 시골 두 사람인데 저는 반대로 옷 잘 입는 사람은 한 번 나 못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멸하셨어요. 약간 한국 와서 특히 그때 처음 왔을 때 홍대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입고 맞아요. 한국인은 맞아. 완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와, 다 완전 패션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파리 가면 약간 쿠안쿠 그런 스타일 많지 않아요? 쿠안쿠? 약간 꾸미는 아. 것 같은데 안 꾸미, 약간 like effortless 그런 바이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프랑스 그거 그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막 메이크업은 뭐 파운데이션 조금 하고 아이만 조금 하고 그리고 맞아. 그냥 레드 립스틱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맞아.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건데 그쵸. 많이 신경 안 썼던 느낌? 맞아요. 프랑스나 아니면 파리 패션을 생각하시면 퉁치기 혹시 있나요? 메레? 메레? 빵모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외국인들은 뭔가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매일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게트 계속 들고 바게트 들고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쓴 아이템 하나 있다면 스카프.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걸로 프랑스 사람이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했을 때는 파리 안의 지역마다 스타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세즈엠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약간 네이비 페로넥이나 뭐 이런 되게 깔끔한 거 입고 컬러도 막 있는 그런 사람 많은데 클럽 있는데 가면은 막 힙합 스타일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취향마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들이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분명히 패션은 방송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14부터 그때 귀족들을 모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파리에서 약간 이쁜 옷을 만들고 막 발리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디 가든 옷 잘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파리 패션위 가면은 진짜 연예인 말고 패션 좋아하는 애들 보면은 나이 따라 되게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크리에이티브하게 입고 해외 패션도 뭐 다 이렇게 따라해서 자기 스타일 만드는 그런 게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패션 패션을 엄청 많이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스트리트 스타일 볼 때는 오 잘 입는 사람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특히 한국 와서 그런 거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명품 브랜드 많잖아요 막 사람들이 우리 다 명품 많이 쓰고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명품 브랜드 축에 많지는 않지만 그 팬디랑 자디게벌때 뭐 자디게벌때 럭셔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배운 게 일단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입겠죠 근데 오히려 제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맞아요 뭐 약간 그 여기 구찌, 루이비통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엄청 비싼 옷이에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고객님들 중에 막 제일 많이 돈 쓰는 사람들이 진짜 그냥 진스랑 흰색 티셔츠 스카프, 자켓 끝이었어요 보여주기 그냥 싫어나 봐요 맞아요 약간 보여지는 게 되게 좀 tacky 근데 이거 프랑스에서 좀 타부잖아요 막 좀 얼마나 잘 벗는지 맞아 안 보이는 게 그게 매너예요 타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보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냥 톤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명품만 입고 나가면 발에서 숨을 쉬게 당해요. 근데 명품 입는다고 하면은 명품은 그냥 하나만 입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아니 맞아. 근데 그게 패션적으로 더 좋지 않아요? 하나만 명품인데 왜냐면 뭐 하이라이트 되는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더 좋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프랑스 혁명 때 아직 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좀 엄청 밑에 로클레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로클레즈들이 그냥 이게 옳진 않다 뭐라고 하면서 뭐 그 레볼루션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됐잖아요. 그 왕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잘 살고 막 좀 돈 많은 것도 그때부터 아마 조금 숨으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종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로클래스 말고 그냥 미들클래스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세즈엠 아니면 느휘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이 약간 나쁘게 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약간 아, 돈 많고 아 그치 You're better than me 이런 느낌 있어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되게 보였어요 많이. 왜냐면 그런 사람 되게 그냥 노멀 사람 보이려고 되게 엄청 심플하게 입었어요. 좀 무서워서 사실 맞아요. 차도 혼자 그냥 운전하고 그쵸. 있으면 그냥 숨겨 그쵸. 약간 좀 속내야 돼요. 어디 가면은 뭐 당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입 생로랑 그 영화 사실 그 피아니네 나오는 이거 보고 그거 그 스토리에 너무 반했고 네. 이거 보면서 그 디자이너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때부터 입 생로랑 브랜드한테 관심 좀 생겼어요. 그게 프랑스 문위기 맞아. 그쵸. 근데 뭐 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 뒤에는 엄청 좋은 생각들이 있어서 아니면 엄청 고생한 그런 인생들 그게 약간 만드는 옷들을 통해 보여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그냥 패션 공부했을 때 퀄리티 보면 사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쁘다고 근데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약간 그 사람들도 모르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약간 샤넬 뭐 리사르가 떠나서 다른 브랜드도 있고 퀄리티가 있어서 너무 진짜 프랑스 패션 관심 있으면 많은 것들 진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프랑스에서 명품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 진짜 없어서요 그때도 지금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로고 많이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여기 구찌 여기 오, 가방 발렌시아가 벨트 루이비통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아시안 에서 외국인 예를 들어 뭐 피규어하시면 프랑스들이 볼 수 있는 브랜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다른 미국인들이 특히 아시안 미국인들 잘하시는 브랜드나 아니면 그냥 잘 볼 수 있는 브랜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동아시아에서는 약간 이런 거 보면서 만단을 받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반대로 프랑스에서 뭐 유럽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막 본인이 오케이 좋아해서 그냥 이 가방은 좋아 샤넬이다 오케이 그러면 맞아. 샤넬 가방 구매할 맞아. 거야. 근데 하시에는 약간 그 느낌은 좀 나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다 무조건 헬메스 가방 있어야 나 엄청 잘 맞는다 좀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저희 부모님 세대 약간 명품 하나 사서 아니면 그냥 뭐 몇 개 사서 엄청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퀄리티 때문에 사는 거지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좋은 가방, 좋은 가죽 이런 거 엄청 오래 쓰고 자신들한테도 남겨주고 이런 케이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되게 퀄리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들이 그 에미리 파리에 간다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냥 좀 원하시죠? 그때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완전 너무 이슈가 돼서 너무 약간 너무 가짜여가지고 발이 맞아?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발이죠. 명품 입고 예쁜 뭐, 드레스 입고 발이 가서 뭔가 꼬맵 스타일 많이 입고 매일매일 그냥 카메라 팀이 압구정 가서 압구정만 이렇게 찍고 압구정 사람한테 이게 한국이다 이렇게 근데 다 성형 수술 받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뭐 약간 미국 미인이 압구정에서 살잖아? 이게 한국이에요 라고 하면은 화 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신랑마다 엄청 다르게 입잖아요. 결혼식 갈 때, 뭐 잠 자러 갈 때. 한국에서 저는 그게 조금 놀랐거든요. 프랑스에 있었을 때 뭐 학교 끝나고 집 갔을 때는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원래 맞아요. 그 옷을 입고 맞아요. 있었는데 한국에 살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집에 오면은 바로 편하게 다른 옷을 입게 잠옷. 돼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 나도 좀 그렇게 됐어. 뭔가 사실 나는 드라마 보고 이제 바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매력이 있잖아. 약간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한 옷을 바꾸고 약간 머리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집게 먹는 거. 나 그게 뭔가 너무 약간 코지한 드라마 많이 봐서 뭔가 이게 약간 아늑하다 이런 느낌에서 나도 바꿨어요. 그냥 프랑스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입었던 옷들 입고 뭐 요리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잘 때 이제 그냥 샤워한 다음에만 그때 티셔츠 입고 입을 거예요. 막 이웃 사람들이랑 티 많이 마시고 이런데 네, 이런 거 좀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해서 막 그냥 친구 집 가서 야 커피 한 잔 해줄래? 막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이웃 사람 계획이 있잖아. 금요일 날 뭐 퇴근하고 만나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없어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운동복 그냥 한국에서 뭐 아예 약간 일상 패션으로만 입고 있잖아요. 스트리트 스타일로. 프랑스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진 않아요. 우리는 진짜 편하게 하잖아. 한국에서는 약간 스포츠를 입어도 그래도 여자들이 막 레깅스 입고 양말도 여기까지 하고 막 화장품 다 했어. 그래도 맞아. 프랑스에서 남자들 얇은 양말 안 쓰는데 근데 한국에서 많이 써요. 맞아요. 막 우리 보통 좀 긴 거 많이 신고 여자들도 사실 그렇던데요. 바지랑 신발 사이에 살이 나오면 좀 가끔 뭐 그치. 춥잖아. 이상해. 여기 좀 뭔가 불편해. 이상해. 불편해. 근데 한국에는 아예 잘은 것밖에 안 못 찾게 돼요. 무늬 있는 거 입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무늬 없는 걸로. 여자들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 좀 상관 없는 거. 남자들 그냥 센스 없어. 패션 센스 없어. 팬션이니까. 맞는. 세카 입고 싶으면 세 가지 바지 입으면 돼요. 맞아. 더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있으면 이상해. 예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보여. 얘는 맞아요. 모르는구나. 그럼 우리 오늘 평소 여자들끼리 패션에 대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